지난 한해 평균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한 질환이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만큼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위중한 질환인데 흔하기까지 하니까 더 무서운 근데 건데. 근데 우리 그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그냥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동시다발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혈관들은 구석구석 내 몸 곳곳에 있는데 다 이어져 있죠. 네. 심장혈관이 안 좋으면 뇌혈관이라고 깨끗할 수 없어요. 뇌혈관이 안 좋은데 심장혈관이라고 좋겠어요?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는 얘가 가다가 여기 했으면 한대경 생기고. 그렇죠. 여기로 받치면 심혈관 이렇게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 고혈압이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두세 배 더 높아요. 정상인들보다. 고혈당일 경우에도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고요. 뇌경색 발생 위험은 무려 6배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야? 높아지죠. 야, 선생님.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얘들아, 우리 제대로 알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몸에다. 당연하지.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네.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10월 요 가을이 되면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덥고 그쵸? 그러면서 사실은 혈관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쓰리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환절기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쓰리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가을철에 날씨가 좋다고 단풍놀이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죠. 많이 가죠. 산행을 한다거나 단풍놀이를 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존에 좁아진 혈관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부족하구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격렬한 육체 활동을 했을 때 갑자기 심장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조난당하시는 분들 막 자꾸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럼요. 그래서 가을철에 내가 쓰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격렬한 산행이나 등산, 뭐 단풍놀이 같이 좀 육체적인 활동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건강에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로 이건.